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무기탄 도시님입니다. 오늘은 그 중국 공산당을 이끌었던 모택동이 남긴 아주 의미심장한 한마디. 과연 그 중국 공산당의 미래에 대한 예언인지에 관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때는 그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문화대혁명이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. 이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그 모택동이 사망한 1976년까지 아주 대대적으로 벌어진 정말 과격하게 그지없는 극좌 사회주의 운동이었습니다. 이 문화대혁명이 왜 벌어졌는가? 이제 그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그때 당시에 그 모택동이 추진한 여러 가지 그 사회주의 정책들이 있었죠. 뭐 이를테면은 대약진 운동이라든지 뭐 그런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결과적으로는 그 성과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유속이라든지 등소평이라든지 그런 수정주의자들, 이제 말하자면은 그 자본주의 성향의 그 주자파들이 이 모택동을 비판하기 시작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 모택동에게는 위협이 됐을 것이고 이들을 방치했다가는 모택동도 무너질 것이고 아예 중국 공산당이 무너질 것이고 그럼으로써 혁명이 무산될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. 그래서 이 모택동이 대중을 선동해서 이 반동 세력을 싸그리 두드려 잡은 것이 바로 문화대혁명입니다. 이 문화대혁명이 정말 한창으로 불타오르던 1970년 4월에 아주 정말 역사적인 일대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. 바로 그 유명한 양탄일성, 이 두 개의 핵폭탄과 하나의 인공위성, 그 중에서 그 인공위성이었던 동방홍을 쏘아올리는데 성공한 것입니다. 이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? 이제 로켓에다가 달아가지고 쏴가지고서 이제 우주로 올렸다는 것이죠. 그렇다면은 그 로켓 기술을 가지고서 이 로켓에다가 핵탄두만 달아가지고서 그것을 군사무기로 바꿨으면은 바로 그냥 대륙간 탄도미사일, 이 ICBM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? 진정한 의미에서의 위협적인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. 이런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인데 이때 그 모택동이 아주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깁니다. 위성상천 홍기낙지. 이 위성이 하늘로 떠오르면은 홍기가 붉은 깃발이 땅으로 떨어진다. 이 말나게 된 그 맥락을 따져봤을 때 보통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. 이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련의 대표적인 성과물이죠.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소련의 로켓 천재 세르게이 코롤료프의 스푸트니크 1호였습니다.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소련은 어떤 나라였습니까? 그 서기장이었던 니키타 후르시초프가 막 스탈린 격하운동을 벌이고 이 수정주의 노선으로 선회하고 있었죠. 그러면서 이 중국에 대한 각종 지원과 협력을 중단하고 이 중소 분쟁이 막 격화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소련의 대표적인 성과물인 인공위성,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경제개발, 이 과학기술 개발의 그 수정주의의 상징이고 이것은 곧 어떤 정치적인 혁명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게 된다. 그렇게 되면은 이 홍기가 붉은 깃발이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. 혁명이 무산될 수가 있다.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면서
이 모택동이 더욱더 가열차게 그 문화대혁명에 부채질을 한 것입니다. 그런데 그 한자어의 어떤 그 특징이랄까요? 이 여덟 글자로 된 위성상천 홍기낙제라고 하는 그 구가 굉장히 비유적이기 때문에 뭐 꿈보단 해몽이라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흥미로운 그런 해석을 낳는 것이죠. 더군다나 이 신으로 추앙받는 굉장히 비범한 인생을 살았던 그 모택동이 거의 죽기 직전에 이 말년에 남긴 말이기 때문에 이 중국 공산당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.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. 위성이 떠오르면 홍기가 떨어진다. 그 첫 번째 해석은 바로 모택동의 말 그대로 이 경제개발과 그 과학기술개발의 수정주의로 인해서 그 중국 공산당의 그 정치적 혁명이 약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. 이 경고에 가까운 그 예측은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. 그 등소평의 개혁개방 시대를 거치면서 이 중국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발전을 이룩했죠. 그런데 그럼으로써 이 혼합식 사회주의, 수정주의,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의 길을 가게 됩니다. 그럼으로써 그 오리지널의 아주 시뻘건 그 교조주의는 폐기가 된 것이죠. 그야말로 이 시뻘건 붉은 깃발이 그 홍기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. 그 다음 해석부터는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해석들이죠. 두 번째 해석은 바로 이 위성이라고 하는 것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. 이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? 이 행성이 있으면은,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이 행성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천체가 바로 위성이죠. 그러면은 이 행성을 말하자면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다. 그러면은 이 위성은 뭐가 되겠습니까? 그 공산당의 지방 세력이 될 수도 있겠고 그 지방의 군벌이 될 수도 있겠고 지방의 소수민족이 될 수도 있겠죠. 아니면은 이 중국 공산당의 그 중앙에서도 그 핵심의 영도그룹과 그 주변의 간부들, 그 세력들을 또 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? 그러면은 이 위성이 뜨면은 힘이 세지면은 영향력이 커지면은 당연히 이 중국 공산당의 가장 정중앙에 있는 그 핵심의 영도그룹이 위협을 받게 되겠죠. 그러면은 이 가장 시뻘건 붉은 깃발이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. 이 분열과 내홍으로 인해서 중국 공산당이 망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. 세 번째 해석은 바로 이 인공위성이 가지고 있는 그 과학기술적 역량, 이제 거기에서 파생되는 그 외부 효과에 초점이 있습니다. 이 현대사회에서 이 인공위성이 가장 유용하게 활용되는 분야가 어떤 걸까요? 바로 정보통신이죠. 이 인공위성이 떠 있으면, 위성이 떠 있으면 도대체 뭐 숨길 수가 없습니다. 땅굴을 파고서 뭐 작업하지 않는 이상 다 드러나게 돼 있죠. 그리고 이 정보통신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. 이 인터넷은 그 중국 공산당이 아무리 이 그 디지털 만리장성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물샐 틈 없이 통제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인터넷의 발달, 정보통신의 발달이 그 중국 공산당의 전제정치를 위협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
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 외에 보너스, 이 번외의 해석으로 이 인공성이, 이 로켓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, 이 ICBM으로 쓰이면서 핵전쟁이 벌어져서 그 중국 공산당이 패전해서 망할 것이다. 이제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이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실전 무기가 아니라 그 전략 무기로서 이제 핵 억제력으로서만 쓰인다는 것이 거의 뭐 기정사실의 철칙이기 때문에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. 지금까지 이 모택동의 의미심장한 8글자 한마디 위성상천 홍기낙지를 가지고서 이 중국 공산당의 미래의 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.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무기탄이었습니다.